6월 13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709개, 경기 3,07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인천 244만여 명, 경기 1,299만여 명이며 인천에선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당락의 윤곽은 오후 10시 반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0분가량 앞당겨진 것인데 인천 167명, 경기 622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후보자들은 어제 자정까지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정책선거 대신 폭로와 비방전으로 얼룩졌다는 아쉬움도 남아 유권자 표심이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인천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 요청된 사례가 2,0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색 비방 사례가 많았고 공무원이 후보자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접경 지역인 인천 경기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 공동 어로와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경기 북부 통일경제특구 구상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부평고가 안산 초지고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제51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부평고는 통산 6번째 대통령 금배 우승컵에 입맞춤하며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6일 토요일 아침 8시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반달섬에서 펼쳐지는 두 바퀴의 향연, MTB 개인전, 사이클 개인전, 자전거 퍼레이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이는 경기 친환경 자전거 문화축제. 참가 신청은 031-232-2288, 031-232-2288. 가족 모두 참여하세요.